네,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요. 지금 0.6%를 기록을 했습니다. 한 4월 말에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0.1%포인트 낮게 나왔다.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, 자, 이 영향을 좀 살펴봐야겠죠, 저희가 또. 예. 우선은 뭐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전분기보다 크게 좀 떨어졌어요. 지금 전분기 0.7%나 떨어졌고, 뭐 7개 분기 연속의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, 그 마지막이었던 2020년, 그러니까 재작년 3분기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이었기 그렇죠. 때문에, 예. 지금 현재 7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고 해서 지금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 작년에 GDP 성장률 4.1%에서 지금은 이번 1분기 그 수정치에 대비해서 낮아지면서 하반기 때의 원래 경제 성장률을 3%로 봤다가 2% 후반대로 다시 낮췄거든요. 예.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올해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가 2.4에서 2.5 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는 오르잖아요. 그렇죠. 물가 예. 오르고 지금 물가 오르고 경제 성장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치는 좋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근데 우선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또는 잠잠해지려고 한다면은 결국 봤을 때는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하지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뭐 미국의 어떤 통화 긴축도 그렇고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운임지수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.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장기전으로 예.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높고,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 투자에서 가장 큰 업종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건설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지금 이제 국내 총 투자율에도 30.6% 나왔는데 이쪽의 영향이 바로 이제 건설 쪽에서의 투자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 작년 전개 대비해서 2.1%까지 줄어든 상황이라고 예. 볼 수 있겠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만약에 뭐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뭐 어느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으로만 그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, 지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제 다만 이제 이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또 이 수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나 이쪽 IT 쪽은 이제 플러스를 좀 했는데 나머지 민간 소비나 이런 부분이 좀 위축이 됐었거든요. 예. 하지만 아시겠다시피 이제 그 두 달 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지금 6월 1일부터 이 중국 쪽에서의 셧다운이 해제가 되는 뭐 100%는 아니지만 90%까지 거의 완화가 됐던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2분기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그나마 좋아질 확률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좀 최악의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거시 이 기저효과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대비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사실 상황을 현실적으로 즉시를 놓고 보자면 좋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맞고 네. 또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%에서 2.7%로 낮췄고 지금 세계 은행 쪽에서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런 흐름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또 이제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하고 주식 시장이 안 좋아도 또 그 안에서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, 자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부분을 좀 들어볼까요? 희망이 있는 부분,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. 이제 좀 해제된다. 어떻게 보면 거래되기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3월 말이 좀 마지막이었잖아요. 그렇죠. 네, 3월 초 중순을 통해서 그 전으로 했을 때 그때에 대한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정부에서도 지원이나 이런 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2분기 저는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,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1분기 때 안 좋았던 이유가 민간 소비가 확 줄어들었는데 예. 2분기 때는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. 지금 현재 그래서 업종은 저는 이제 리오프닝 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, 근데 이 리오프닝이 지금 확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이렇게 1분기 때의 그런 경제 지표나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재 부분이 주가에
많이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최근에 2주 동안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리오프닝, 그러니까 관련 뭐 항공, 그리고 예. 화장품, 뭐 이런 대표 기업들의 어떤 기관 쪽에서 특히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던 걸 본다고 한다면, 저는 전망이 좋아서 매수가 몰린 것보다도 많이 떨어져서 싼 가격 구간에 있으니까 좀 매수가 몰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 주주가 다른 업종, 제조업종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이런 영향은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에서의 셧다운 해제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단적으로 지금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굉장히 많잖아요. 굉장히 많은데 이 특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변수는 예측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 영역이기 때문에 예. 이 중국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매수하는 것보다도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중국과의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지만 이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투자 심리가 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선별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중국과의 이제 의존도나 이제 밀접 연관성이 조금 그래도 덜한 쪽을 보자 네.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,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섹터를 구분하기 전에 종목별로 몇 가지를 좀 들어볼까요? 예, 어느 쪽을 좀 집중하세요? 우선은 종목 말하면 좀 LG생활건강이 1분기 실적 쇼크를 댔었거든요. 예. 하지만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뭐 지금 현재 큰 반등을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많이 내려왔고요. 네, 예. 참 이제 답답하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충분히 이제 바닥 다지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LG생활건강 외에 뭐 대표적으로도 봤을 때도 오늘 좀 많이 좀 상승한 게 JYP 엔터거든요. 예. JYP 엔터도 엔터 업종 안에서도 이 어떤 오프라인 공연, 그 JYP 엔터가 저는 다른 엔터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제 본업에 집중하는, 그러니까 예. 음원, 음반, 공연 이쪽에 그 집중된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으로 인한 오프라인 공연 쪽에서의 수익 부분은 다른 기업들보다도 JYP 엔터 쪽으로의 몰릴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니쥬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스네이크즈 뭐 아무튼 이 지금 일본 쪽의 아레나 공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그 수익도 중요하지만 특히 MD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파는 이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. 그쪽에서의 굿즈 같은 게 일반 그 오프라인 티켓보다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하거든요. 뭐 마진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측정하기 틀리겠지만 MD 같은 그런 상품을 파는 부분이 어떤 고정 원가에서 마진 부분이 많이 남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개화 오프라인 공연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마진 부분 많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의류 쪽에서는 역시 뭐 FNF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셧다운 해제 때문에 중국 쪽으로의 법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정상화에 대한 길을 좀 갈 가능성이 큰데, 뭐 F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의존도보다 이제 내수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그런 판매나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성장률이 좀 좋아지는 게 단기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류 쪽에서는 이 FNF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. 엔터 쪽까지도 좀 짚어봤고요. 자, 그렇다면 관심주가 어떤 건지도 이제 궁금한데 어떤 종목을 좀 지금 시점에서 보기 괜찮을까요? 납폭 과대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요. 예.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오프닝 쪽은 변수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리오프닝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오프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몰릴 수도 있지만 실적과 주가가 뭐 꾸준하게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좀 그 선정을 했고요.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정확하게 좀 개념을 좀 갖고 가야 된다면 신세계 백화점 그룹에서 해외 쪽에서의 상품을 갖고 와서 파는 해외 쪽 그렇죠.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브랜드를 들고 돌아오는 거죠. 그렇죠. 예. 뭐 쉽게 말하면 직구죠. 어떻게 보면 직구해서 이걸 다시 파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반 어떤 해외 쪽의 브랜드를 갖고 오는 것보다도
럭셔리 상품에 지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예. 한마디로 럭셔리 상품이 마진이 많이 남기도 하지만 이 국내 쪽에서 지금 럭셔리 뭐 카테고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. 특히 럭셔리 카테고리가 3, 4월 달에 본다고 하더라도 두 자리 성장률을 지금 유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 이제 6월도 한 달 남았지만 이 정도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2분기 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30%까지 럭셔리 카테고리가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웬만한 어떤 성장률보다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자체 디지털 채널이죠. SI 빌리지. 이쪽에서의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좀 견인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이 디지털 쪽에서의 그런 활성화에 대한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.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션 쪽뿐만 아니라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락다운 해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, 뭐, 스위스 퍼펙션,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화장품 매출도 회복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패션 쪽이라고 하지만, 마냥 의류가 아니라 지금 골프나 여러 가지 스포츠 용품 쪽으로도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어떤 주가나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네, 뭐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세도 정말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까지 들어오고 있고요. 또 어쨌든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좀 상향하는 흐름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1.8%대 상승력입니다. 오늘 35,750원.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? 뭐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뭐 진짜 2월 말부터 주가 꾸준하게 잘 가잖아요. 어떤 시장의 부침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단식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. 꾸준하게 이 어떤 간단하게 말하면은 매도보다도 매수가 많다는 거거든요. 이런 차트 같은 경우. 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주가는 그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팔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. 이런 차트는 많이 안 판다는 거예요.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간다는 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를 내년으로 봤을 때도 EPS를 했을 때 이 4만 5천원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이 목표 주가는 짧게 그냥 10%, 3만 9천원 하겠지만 3만 9천원 넘으면 차익 실현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. 이런 점에서 목표가를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신세계 인터내셔널이고요. 지금 35,750원, 목표가는 39,000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